안녕하세요. 이대발입니다. 오늘 우리 진흥원 소개를 조금 하고자 이렇게 진흥원 초석 앞에다 앉았어. 표지석 앞에다.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긴장이 좀 되네요. 추석 연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다섯 편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불타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문화진흥원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한국 출판계가 조금 위태로운 지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전시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경기에 의해서 난조값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우왕좌왕 가격도 하락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동요가 있다. 이런 시절에 맞추어서 저희 이대발란 연구소가 우리 한국 출판 국민들의 품속으로 더 가깝게 전해드리고 알려드리고자 제가 일환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출란 도시농업교육원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남문화진흥원이 100만 명 에라시대를 만들고자 설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출란계 채집하시는 분, 기르시는 분, 판매하시는 분, 작품하시는 분 여러 계층이 많이 있지만 교육을 하는 곳이 없죠. 그래서 제가 교육은 우리 난계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다. 또 이 세상에 교육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한번 시켜보려고 우리 남문화진흥원을 만들었고 그 속에 산학기관으로 제가 한국출란도시농업교육원이라고 제가 안에 교육장을 만들고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변 확대, 인구 늘리고 그리고 기존에 난 하시던 분들 만족도가 낮은 부분을 제가 교육을 통해서 케어시켜주고 좀 더 잘 되도록 하려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한국출란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출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구독자분들께서는 한국출란을 좀 하실 때 함에 있어서 정체성이나 재배생이나 다소 좀 딱딱하지만 과학적인 부분 있죠. 그게 좀 체계가 잡힌 다음에 투자가 되고 돈이 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초를 듬벅듬벅 5천 1억 이렇게 사놓고 길러다 보니 잘 안 돼서 저희 교육을 받는 분들은 수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좀 난초를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올바르게 알고 기본기는 갖추고 돈이 가고 기회가 가고 시간이 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다소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재밌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너무 기본기가 부족하다 보니 이 비싼 난초 만지고 다듬고 그것으로 가치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연습은 전혀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막연하게 난초만 사서 수백 개를 가지고 안고 이렇게 있으니 우리 난계가 부흥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면서 기본기, 기본 시스템, 기본 매뉴얼, 기본 프레임 등은 조금 레슨을 받으신 다음에 교육을 받으신 다음 체계를 잡아서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꿈과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의 꿈은 우리 대한민국 남문화진흥원이 가야 될 100만 명 에라 시대. 에라는 꼭 출란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죠. 양란풍란, 동양란 다 포함됩니다. 50만 명의 실버, 베이비 부모 커플이 난초를 하게 되면 한 쌍이 한 부부니까 100만 명이 되겠죠. 그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저의 방송을 통해서 또 제가 확산시키는 이 문화적인 여러 가지 온기에 의해서 참여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출란 또는 동양란 또는 난과식물 등으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도입된 다육식물도
국민다육이라고 하는 국가의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출란 토종이죠. 산에 가면 있습니다. 신토부리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도입된 다육식물 등에 밀려서 조금 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이 부분 함께 제 자리매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한국출란 국민들의 품속으로 제가 저희 문화진흥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 품속으로 반드시 돌려놓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한국출란 재미있고 깊은 맛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한국출란 제가 통증과 아픔은 없고 상실감은 없고 재미만 느낄 수 있게끔 하나하나 풀어갈 예정입니다. 주변에 무료하게 계시는 많은 분들 한 분 두 분 추천 소개 등을 통해서 저희 한국출란계로 발을 디딜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난테크TV 제가 만든 한국출란 가이드북 또 제가 하고 있는 교육 강연 강의가 그 어렵게 들어오신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는 신부름 노릇을 톡톡히 해낼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하는 이 유튜브 여정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또 모두가 2등품, 1등품을 만들어내는 좋은 시절이 반드시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빵왕 김탁구를 보면서 대한민국 명장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또 운이 닿아서 이 대한민국 명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535호입니다. 우리 화투치기에 5가 난초죠. 제가 535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오키드 신드롬. 저는 한국출란의 이 열풍, 한국출란의 아름다움을 세계로 반드시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나다운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저는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후내년에도 한국출란의 발전과 우리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는 헌신하는 자세로 하나하나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더 질 높은 수준 높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대발입니다.